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충격적인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 옆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게 아주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 또 그런 그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그런 환경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자녀가 그때 없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금방 이 축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시련과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면은 아직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25년이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자녀를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에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그런 그 이웃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경은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무리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됐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도 태어났죠. 가정도 안정이 됐죠. 사업적으로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원만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 이제 이삭이 점점 자라가면서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함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내가 지정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제사는 뭐냐?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살라가지고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 좀 헷갈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낸 서신인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똑같은 거나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는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과 여기 창세기 2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는 틀려요. 우리말은 그냥 시험인데 여러분은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의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걸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죄악에 빠지고 파멸시키고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대. 여기에서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시험해 보신다는,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건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이 테스트해 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해 보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인지 내가 더 귀하게 더 크게 쓰려고 하는데 그런 그릇으로 합당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마귀도 여러분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해요.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 정말 이 복을 줘도 되는지 하나님께 정말 쓰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정말 이 일에 써도 되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그릇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있으면 막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어떤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점수가 학점이 얼마를 못 따면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진급이 안 됩니다. 유급이 돼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 됐구나, 그래서 더 큰 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지연돼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시험, 다시 또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셔요. 언제까지?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축복이 빨리빨리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험해 보는데 계속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해.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일, 이게 이제 시험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 시험이 어떻게 돼요? 또 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한 번에 반드시 통과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면은 그 시험을 그냥 단번에 통과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시험해 보시느냐? 무엇을 시험하면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무엇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했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라 했대. 그러니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질 않아. 여러분의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보시고 믿음이 됐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도 무엇을 보시고 쓰셔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더 큰 복을 주려고 할 때, 더 크게 귀하게 쓰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복을 줘도 되는지, 더 귀하게 쓸 수 있는지 뭐를 해보겠어요?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믿음을 시험해 보냐? 욥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당했죠? 환난이나 그리고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봐요. 평상시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어떤 삶의 문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데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아니면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죠. 그런데 욥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아니, 사업이 다 망하고 자식이 죽고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하지 않고 찬송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네가 세상에서 내 종 욥 같은 사람을 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욥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을 내보이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욥처럼 이겨내면 하나님께 테스트 가운데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욥처럼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그런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께 그 시험에서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뭘 시험해 보시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뭐를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3일 길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그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그 아들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이 창세기 1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에게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삭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어떤 가장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삭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말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빼앗아가려고 한 것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시험해 보시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라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오죠. 예, 이 아람 나라,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그쪽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차에다가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 갔는데 왕은 시비를 건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듣고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환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라고, 그러면 당신은 문둥병이 낫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가 무슨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장구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만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인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근다고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너무나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명령하신 것,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만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뭐 화를 내면서 막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일곱 번 잠궜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우리의 생각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달라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 거기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돌 항아리 여섯에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니까. 그 다음에 이 아귀까지 찬 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물을 떠주면서 이것이 맹물인데 포도주라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뭘 시험해 보냐면 첫째 믿음을 시험해 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시험해 보냐면은 충성심을 시험해 봐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귀한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심을 시험해 봐. 어떤 일로? 하찮은 일을 맡겨가지고 그 다음에 알아주지도 않는 일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힘든 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가지고 이 작은 일을 주님이 맡긴 일을 아이는 이런 나는 이런 거 안 해. 여러분 이건 너무 시시한 일이 하찮은 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막 큰 거 귀한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으로 충성된 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 가지고 하찮은 걸 가지고 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 그걸 진짜로 충성스럽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너무 하찮은 일인데도 아주 작은 일인데도 힘든 일인데도 묵묵히 아무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양 몇 마리 친데 얼마나 충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험해 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신앙 인격, 그런 것을 시험을 해봐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 사람이 깨어졌는지 깨어졌는지, 그 양심이 어떠한지, 불량한지 불량하지 않는지, 사람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긴 한데 인격이 굉장히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는데 악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스럽기는 엄청나게 충성스러운데 그 사람이 성품이, 사람 됨됨이가 악해, 양심이 바르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려고 하면요, 나중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깨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 먼저 어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어떤 그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그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 신뢰할, 그걸 먼저 시험해 보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어떤 정보, 중요한 기술 이런 걸 나중에 빼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서 회사에게나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실력은 있지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지 이런 걸 시험해 보시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죠. 근데 시험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쓰심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가지고? 믿음을 첫째 시험해 본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거 달라도 순종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일이라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렸는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결박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하나님께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 하다가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그런 짓을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모든 그런 것들이 더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할 때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인정받고 경외한다는 것, 말씀대로 하늘구나, 충성심,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케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 가난 여인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별별 걸 했지만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읽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해봐요. 뭘 시험해요? 믿음을 시험해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께서 인정도 긍휼도 사랑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을 뭐로? 개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가장 모멸적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딸이 낳았으니 가라고, 네 믿음대로 됐다고.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거나 그냥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시험해봐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지 시험해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실 때, 여러분 이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자,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네,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계속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이라겠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만 이제야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예비해놓은 순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제 하나님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 산에서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세 번째 때,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 딱 시험을 했을 때 인정을 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테스트를 통과하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게 인정을 받으면요, 상상도 못할 큰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시험해 보시려고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장구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 같지도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하여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잠궜더니 나만의 소원대로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정말 소원하고 있는 일들 있죠. 내가 정말 원하지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문둥병을 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소원은 하지만은 이룰 수 없는 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 딸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이 딸이 제발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소원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얼마나 충성된지, 그런 것들을 시험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자, 18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로?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요,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했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명예가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게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봐요. 너 그것을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자라는 걸 보면서 거기에 흠뻑 빠졌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선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아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자식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지금 주일이 끼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돼요? 가족과 함께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갑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내가 교회 가면은 가족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떻게 될까 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어디 콘도라든가 아니면 어디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어도 이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보고 계시는데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남편이 또 형제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믿음을 여러분 평상시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걸 시험을 이겨내죠. 그렇잖아요. 예.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성경에 보면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못 살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근데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축복을 크게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복이 끄는 대신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을 키우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다,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축복은 믿음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나갈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욥처럼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러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그 많은 재물을 수천 마리가 되는 그 양과 소와 그런 나귀와 이런 걸 싹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몇 명 안 하고 다 죽고 자녀가 10명이 다 몰살닥에 죽고 건강 잃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욥이 보세요. 이런 엄청난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지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절대 긍정의 신앙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러면서 인내했어요. 여러분 욥이 70세 이 일을 당했는데 다시 이것이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면 30년이 걸렸어요.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240세까지. 그래서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런 거 올 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보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가라고 할 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첩에서 난 자식이 있었죠. 이스마엘. 첩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아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롯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성 있는 대로 요단 온도를 택해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꾸려는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부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 이거는 식당 봉사 뭐 이런 거, 뭐 주차 봉사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주차 봉사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차들이 오기 전에 먼저 한 시간 전에 이렇게 막 최소한 30분이고 한 시간 전에 와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나한테 뭐 더운 날 이런 날 뭐 주차 봉사하라 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조를 짜졌어요. 그런데
이 짜는 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근흥할 때 그냥 여러분이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고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고 봉사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한 거 들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힘든 일을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어도 하찮은 일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무슨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되니까, 다윗이 충성되니까, 요셉이 충성되니까 여러분 충성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충성해도 우리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이게 삐딱하고 온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큰 복은 못 받아요. 크게는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나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 내가 어떤 막 고집도 세고 꼬라지도 있고 막 혈기도 있고 이런 어떤 성질 잘내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좀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나를 위대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요.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기도해도 내가 이게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몇 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요. 아, 변화되는 게 느껴. 근데 여러분 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요, 얼굴. 아, 같이 한번 봐야죠. 여기 보지 말고. 어때요?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교회 나왔으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대. 아니 예수님 믿은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여기가 싹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겠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40 넘으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보면요 진짜 그 모습이 다 바뀌어. 온유하고 그 화평하고 겸손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딱 이렇게 얼굴 보면은 얼굴이 그냥 확 찌그러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구나 얼굴만 봐도 알죠. 그렇잖아요. 얼굴에가 다 나와 그냥 그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얼굴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평온하고 기쁨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을 깨뜨려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얼마나 충성된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더 우리에게 귀하게 쓰시려고 이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